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토록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좌우에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치유하시는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역과 영광과 영권을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GTD 195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우리 김영진 사모님, 또 우리 나가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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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시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사로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치유로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앞으로 여시고 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시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귀한 약속의 말씀에 아버지가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불같이 아버지 이만 역사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영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구체적으로 주님 만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강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김학시 목사님, 아버지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김영희 사모님, 아버지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어린이를 아버지께서 또 치유하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나에게 주여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아버지 선교지를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 주시고 선교제마다 아버지 문제에 아버지 아버지 산재에 있는 것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 귀한 예배 가운데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옴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중에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사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열어주시고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매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영감 영력 능력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시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관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영진 사모님의 허리가 속히 회복되도록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바쳐 사역하시는 전 세계에 나아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GTD 195개를 축복하시고 모든 캔디데이트들과 팀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경을 벗어나서 방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팬데믹 중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사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달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며 오미크론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함.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인사하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달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이 12월 이 마지막 달을 이 잘 마무리해야 예, 다가오는 새해 기대할 수가 있죠. 예,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항상 마무리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한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잘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의 마무리를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삶, 자신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다가오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 중요한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마무리를 잘하려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귀한 교훈이 되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하실 때에 제자들이 준비한 한 집에 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만찬을 할 때 보통 비스듬히 옆으로 눕듯이 앉죠. 그때 반드시 신을 벗고 이 만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잔치집에서는 손님을 초청하면 종들이 이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발은 제자들이 씻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발은 누가 씻겨줄까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너 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셨지만 주님은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야에 물을 준비하셨겠죠. 그리고 허리에 그 수건을 준비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겨줄 때 제자들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 펄펄 뛰면서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당황할 정도로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할 만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인격적으로도 서로 부족해서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놀라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그 발도 주님께서 씻겨주신 거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시고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요, 아, 그 사람이 참 부자였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 사람이 참 유명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되었을 때 뭘 기억해요? 아,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았다. 특별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랑하였는지가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머니를 찾고 나이가 많아서도 먼저 천국에 가신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머니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희생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까? 바로 저들의 죄, 저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인생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를 끝까지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습,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그리고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이런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일부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트레스티아스에 올라가셔서 늘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이단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권사님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아, 권사님은 예수님 잘
믿으셨으니까 분명히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사님이 만일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잡고 와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네.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웃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한 것밖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큰 일하고 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질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한 것만 남는 데니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참 교제하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거는 잘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짧게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편한 부분들은 다 서로 용서하고 또 아름다운 화목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할 이 고통,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보통 큰 고통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때 그 당할 그 영적인 고통이죠. 죄를 경험해야 되는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의 고통, 이러한 고통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모세혈관이 터질 만큼 그렇게 애써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육신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결국 확신을 가지신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주님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돼야지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결국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 고통을 기도를 통해서 결국 불순종을 순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겠냐고요.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은 다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고 하늘 아버지에게도 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인생의 마지막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꼭 불순종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열심히 수제자라고 여겨질 만큼 열심히 주를 섬겼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죽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결과를 다 아니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곧 충성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일을 방해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꼭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 어? 전혀 뭐 알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방해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불순종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게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냐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상황이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주변의 신하가 사울을 죽이려 할 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사울을 살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 황무지라는 곳에서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살려줍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순종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믿음, 이 신앙의 변절, 이것은 영적 파산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즘 이 팬데믹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의 변절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이면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의 영성,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참 은혜교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 은혜교회의 영성이 뭡니까? 은혜교회의 DNA, GMI DNA가 뭐냐? 순교적인 영성,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 이러한 영적 유산은 바로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이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순교적 영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영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귀한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오늘 이 시간까지 위인 권위자에게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제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순종이 안 된 부분이 뭘까?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건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작정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이 안 된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는 다 잘하다가도 점점 나중이 되어져서는 결국 이 본질을 흐리는 사역의 본질을 흐리는 이런 경우로 삶이 마무리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공생의 주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장로들 자기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 바로 진리를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0절 말씀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였던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할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왕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함으로 인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배우라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군사답게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살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조지 트루엣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그렇게 여겨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귀한 영혼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요 그리고 또 대주교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당시에
그 왕과 왕후가 부패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난할 때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그를 감금하게 됩니다. 그 감금당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놈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넣어라.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한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게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놈은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사형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결하였는데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이분이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뭐 사형 언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를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복음적인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기를 핍박하는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를 밖으로 내어 던진다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처럼 될 것이오 나를 칼로 내 목을 친다면 세례요한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쳐 죽인다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나에게 심한 매질을 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무리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나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저렇게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바로 복음적인 삶,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12월 한 달을 잘 보내야 될 텐데 아름다운 마무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잘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 한 달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어수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북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지역 내 마음을 흔들고 조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살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네.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합시다. 인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아, 날마다 은혜 받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또 1000번째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드리시면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특별히 제 두 가지 좀 광고 드리겠는데 대통령 선거 꼭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여권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패스포드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고 또 투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꼭 같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또 귀한 음식 안찬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사역 교육부 위해서 또 바자회 준비한다니까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도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12월 달에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또 선교로 감사로 일천번제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하셔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마음껏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 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미전도 종종의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GTD 195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옵신 은총이 아름다운 마무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삶 끝까지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